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 그 남천 나무를 심었던 요게 화분인데요, 플라스틱. 그래서 알로에하고 방울복란, 알로에, 방울복란, 그 다음에 라올, 요렇게 요쪽 화분은 그렇게 합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쪽은 알로에하고 백봉, 그리고 녹비단, 그렇게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알로에도 이렇게, 네,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요거 분갈이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합식을 빡빡 채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흙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마사토나 이런 거는 잘 안 섞습니다. 여기 공간이 많이 보이면 예쁜 구슬이나 자갈 같은 거를 깔아도 좋지만, 예,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항상 늘 합식을 하는 편이죠. 자, 오늘 비가 와서 좀 비를 맞췄더니 많이 촉촉하게 있네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얘도 색깔이 아주 이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육이는 항상 물을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같이 이 아이는 좀 작은, 예, 작은 방울복랑이라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한번 해주겠어요. 자, 이렇게 상처를 넣고. 언제 봐도 아름다워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작은, 이 아이는 양진인데, 자, 이 아이. 이렇게 제가 항상 살 때 한 포기 말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자, 그러면은 하나는 공짜로 얻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눴어요. 그리고 하엽을 정리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올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네, 같이 모아서 살포시 올려 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 사이드에는 제가 이렇게 나월이 있죠, 여러분. 나월, 네, 나월, 장미꽃처럼 생긴 나월. 이 아이들을 제가, 네, 빈 공간이 없이 합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비를 맞아서, 네, 얼굴이 아주 지저분하고 지금, 네, 이렇게 살포시 이제 올려줄 거예요. 비를 맞아서 오늘은 스프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포시 그냥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 없이, 저는 공간 없이 이런데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면 돼.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적심하고 여기 하엽 떼어주고. 살포시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 아이들은 물만 많이 안 주면 돼요. 물이 제일, 물이 물르는 역할을 해서 물만 주면 죽어요. 물만 안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물만 항상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공간 안 남게 공간 쪽으로 제가 사이사이 이렇게 꼽아주도록 할게요. 하엽은 떼어버리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구도 나오고, 네. 이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육이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자, 공간 없이 이렇게 꽉꽉 채워주겠습니다. 하여튼 물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물만. 아, 그나저나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구독자 100명 들어오시면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떨려요. 뭘 보여드려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 이 아이들 얼굴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 알로에, 이 아이도 옆에서 조그맣게 자구가 나오긴 하는데 알로에 상태 안 좋은 아이도 좀 잘라줄게요. 옆에서 이렇게 잘라주겠어요. 지저분한 아이. 끝에도 그냥 잘라줄게요, 이렇게. 네. 자, 잘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하염이나 이런 게 보이면 네, 미간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줄 거예요. 자, 오늘은 얘를 좀 물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여전히 100명 지금 100명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네요. 걱정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진짜.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아이들 비를 맞아서 흙이 올라와서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번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이 아이는 또 구멍난 화분이니까. 자, 오 됐어요. 오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빠이.